첫 모델 수업이 끝나고 모델분이 머리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든다고 인스타 DM 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처음에는 저희가 고객님이 저에게 왔을 때 불편한 점 있으면 자신 있게 해결해 줄 수 있고 제 기술에 자신 있다고 하면은 저도 약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거기서 디자이너들을 배출을 해가지고 샵을 운영을 하면서 좀 크게 하고 나중에는 크게는 뷰티 건물을 하면서 전체적인 뷰티적인 거에 산업화에 이바지하고 싶은 게 큰 목표입니다.